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친구. 20점 내기? 여기 지금, 예, 공지하던 거, 예, 맞아 해드릴게요. 잠시만. 그리고 여기 지금, 진아랑 게임을 치실 분은, 여기 컬러 오브 머니의 대표님, 조필현님. 나는 조필현 팀장님이라는 말이 익숙해, 입에. 팀장님 연말이라고? 와. 연말이라고 말에 마무리 잘하라고? 예. 윤래곤즈님, 감사합니다. 윙크 한번 해드리는 거야. 키스 한번 날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윙크. 드래곤즈님 감사드립니다. 네, 얘기했어. 사업 등록이 여기 이중으로 나 있습니다. 음식업, 체육시설업. 그리고 진아랑 지금 게임을, 대대 게임을 하실 분은 조필현 여기 대표님, 클럽 어머니. 엄청나게 멋진 클럽의 멋진 대표님이십니다. 얼굴도 잘생기셨죠? 지금 테이블 닦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네. 복개볼 선수신데, 대대를 좋아하셔가지고, 대대도 여기 쉐빌로 테이블, 네, 멋진 클럽과 어울리는 분위기에 대대 테이블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김진아 선수랑 게임을 하겠습니다. 현역 포켓볼 선수시죠, 대표님께서? 네. 지금 현역 하시고?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죠? 네. 예, 근데 너무 젊고 잘생기셔서, 아, 나보다 동안 찾기가 힘든데, 나보다 동안이신 것 같아. 조필현 대표님, 저보다 나이 많으신 거 맞죠? 아. 한참 많아요, 한참.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필연이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얼굴은 여러 번 서로 지나가면서 뵀는데 인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예, 너무 잘생긴 우리 조필연 대표님이십니다. 여기. 너무 잘생기셨죠? 키도 엄청 크시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20 경기. 수타님보다 동안이네. 우리 맨날 수타 찐빵님 이거 물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임동진 선수도 여기 상주를 하죠. 임동진 선수도. 네. 핸섬 가이입니다. 핸섬 가이. 프렌치 스타일이세요. 프렌치 스타일. 1점. 자, 경기 흰색 공으로 김진아 선수가 1점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김봉경님 감사합니다. 자, 2점. 자, 김진아 선수가 내년 1월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에버 1 이상을 기록하고 내년부터 26점으로 올리고 싶답니다. 네, 김지환 선수는 25점. 조필현 대표님은 본래 핸디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핸디가 있으십니까? 원래? 대대 30점이었습니다. 역시. 복귀해볼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예, 경력이 있고 이런 선수들은 거의 기본 한 30점 이상은 됩니다. 대대에서 쳐도. 예, 지금은 대대에서 게임을 치면 자주는 안 치지만 30점 핸디를 놓고 계시답니다. 자, 연말을 맞아서 다시 한번 드래곤즈님 5만원 후원, 이준기님 2천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기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얇게 맞추겠죠. 복귀볼 선수의 두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깔끔하죠. 좋죠. 1점. 우리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 빌리아드 채널을 많이 사랑들어 주시기 때문에 방송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많은 콘텐츠 그리고 경쟁도 많아지고 고민이 많은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방송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 당구를 콘텐츠로 하시는 유튜버들 분들이 이거 끝나면 저 분이랑 포켓 볼 거야. 나랑 알겠지? 이거 끝나면 바로 얘기 좀 해놔. 그조 대표님한테 얘기해 놓던가. 김기현님, 10발점 치는데 너무 안 되네요. 예, 무료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오십시오. 여의도 CV로. 벌써 1년. 그렇죠. 예, 올한 해는 우리 조이 빌리아드 채널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고, 예. 거의 정신 없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포켓볼 선수들의 3쿠션 대대시합. 아, 대표님 통해서 물어보지. 대표님한테. 앉아계실 때 얘기돼 있는지, 끝나면 나하고 클 거라고 얘기돼 있는 건지 물어보고. 끝나면 바로 칠 거라고. 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수타찜방 감독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진화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팬분들이 여러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대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가 보기엔 대박이라기보다 무엇이 대박일지 고민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게 대박인지, 예, 사랑을 얻는 게 대박인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대박인지.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요즘. 좋은 방향으로, 예, 당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돌리치기. 각도는 무난한데, 조승준님,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은 뭐 돈도 돈인데 돈은 차치하고 하여튼 당구가 스포츠로서 자리 잡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여튼 좋은 방송, 예.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방송, 건전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원대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내년에 우리 구독자분들, 팬분들, 모두가 다 같이 대박이 나는 2019년이 황금돼지띠라는 것 같은데, 내년이. 돼지처럼, 예, 다. 강지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자, 옆돌리치기 무난한 공이죠. 우리 김동진 선수 포켓볼 엄청나게 이동 아 잠깐만 까먹었다. 아, 윤동진 선수 죄송합니다. 클럽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클럽이 너무 예쁘다. 나오는 것도 봐. 이런 당구장이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게 진짜 야, 엄청난 일이야. 오늘 야, 여기 클럽 오늘 한 번도 내가 폭격포를 안 치면서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와보고 싶었는데 너무 분위기 좋다 진짜.
야, 진짜 생각이 많다. 아, 팔았어. 그래, 3개월 됐어, 3개월. 반지. 제가 다음에 뭐 어떤 걸 할지 뭐 고민이 많은데, 여기 엄청난 영감이 될 거야. 휴가 내고 오십시오. 한 일주일만. 김기현님. 동진이 반갑네. 그러다. 피큐님이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포켓볼 치시는 분이에요. 오랜만에. 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야, 가볍게 식사를 하고 하러 와도, 뭐, 어떤 뭐 이벤트 같은 거 보니까, 뭐, 식사를 하면 포켓볼 뭐, 몇십, 그런 거 없어? 오, 버거비 수제 버거를? 네. 가능한 일이야 그게? 와. 네. 오. 야, 엄청나다. 포켓볼 너무 쓰고 있으니까. 포켓볼. 야, 포켓볼이. 내 생각에는 포켓볼이 죽어 있진 않아. 내가 강남에서 당구장을 몇 년 오래 했잖아. 주말에는 도깨볼 자리가 너무 모자라. 진짜 엄청나. 근데 평일에 좀 문제긴 한데, 젊은 층을 상대로는 필수 정말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가 도깨볼이야.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선수 시합으로 안 이어지니까, 시합으로 안 이어지니까, 이것만 좀 하면. 김진아? 지금 6대1로 이기고 있는데, 그래도? 진아가 이기고 있는 거야. 진아가 6 맞지? 진아가 6점이지, 지금. 바꿔 앉아, 바꿔 앉아. 야, 다들 여기 오셔서 같이 일산이 가까워 계신 분들은, 예, 햄버거도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가족이나 애인이랑 포켓볼 단게임 치시고, 대대 좋아하시는 분 대대 치셔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술도 있고, 가볍게, 맥주도 종류별로. 다 있고, 여기 바텐더들도, 바도 따로 있는데, 바텐더 분들도 너무 멋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뒤에서는 식당 홀이 따로 있어요. 탁자 테이블이랑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필수, 예, 방문, 데이트 코스, 방문 코스일 것 같습니다. 방송 자주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해봤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는 거겠죠. 방송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거라서 시청률이 나오면 무조건 합니다. 시청률이 안 나오면 아무리 대인명분이 있어도 안 하죠. 걔들이. 자, 돌리기. 키스만 빠지면 얇게 맞추면서, 두껍게 맞추면서 회전을 걸면 키스입니다. 지금. 아하. 네, 차열함 선수가 자주 와서 연습하는 구장이 바로 여기 클럽 원입니다. 전향이라기보다,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당구장 요금이, 효정보람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클럽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감독님. 예,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예쁘고,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직원 및 사장 대표님도 좋고, 뭐, 저희를 초청해줘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습니다. 야. 자, 완전히 짧게, 괜찮죠? 방향성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설명이 이상해. 뭘 모자라는 거야. 햄버거를 먹으면. 아니. 어떻게 무료가 돼? 햄버거를 먹으면 무료가 되지, 못 하면 무료가 되지. 얘를 잘못된 거야. 야, 네 생각해봐라. 아무나 들어와서 친다고? 카페에다 테이블에 설치한 게 아니라, 예. 예, 박님 안녕하세요. 예, 김명진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예능 나오는 차유람 선수가 네.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 런치타임에 먹으면. 그러니까, 무료. 그런 식으로 무료지. 무조건 무료 아무나 지나 들어와서. 그렇죠? 들어와서. 그래. 안 드시면 게임비는 시간당 12,000원. 아, 게임비는 그냥 기본 게임비는 일단 시간당 12,000원이고, 예, 여기서 버거비 햄버거를 먹으면, 뭐, 게임비가 무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기서 하는. 예, 레슨도 있고, 한번 와보셔가지고, 네. 예, 식사를 하면 뭐, 몇 프로 할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오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예, 자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햄버거 뭐, 싫어하는 사람 없죠, 별로. 이런 수제버거는. 버거비는 강남에서 유명한 수제 햄버거 집이죠. 버거비는 직영밖에 안 하는데 여기 대표님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네, 자기가 버거비를 똑같은 버거비를 직접 공급받아서 유치를 했답니다. 네, 한 게임당 아니라 아마 한 시간에 12,000원일 겁니다. 한 시간에 12,000원. 자, 오. 야, 북개불 선수들이, 두께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그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회전을 절제했을 때 두께가 좋아요. 그래서 쓰리쿠션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회전을 충분히 사용한 이후에 10분에 뭐 얼마 이런 겁니다. 1시간에 12,000원이니까 10분에 2,000원이겠죠? 10분에 2,000원. 뭐 그런 식으로, 예, 게임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 시간당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식사, 간식, 당구, 뭐 그리고 힐링 모두를 해결할 수 있죠. 자, 저런 거 지금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 지금 회전이 절제되는 거 보니까 3단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네. 야, 비껴치기 길게 세워치기 식으로 선택을 하셨네요. 지금 또 3단이 조금 합리적이죠. 더블은 약간 아, 부산에도 포켓볼은 한 시간당 10분에 한 1,800원 정도는 하는 모양이죠. 부산에 보통 한 1,500원 하지 않나요? 자, BNTR님. 19년 여자 당구 리그 참가 자격은 예선전 치러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예선전 참가, 뭐, 시드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기본 1위부터 매디까지는 자동적으로 출전. 못 보는 선수들 많이 있겠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19년 여자 당구 리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계획들만 있지. 어떻게 될지.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대는 지금 뭐 강남, 여의도 이런 데는 뭐 2,500원, 서울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300원, 2,000원 그렇습니다. 포켓은 1,000원, 1,200원. 포켓이 더 싸? 야,
강남이나 이런 데는, 강남 같은 데 뽑기 제일 비싼데. 박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이닝에 8대 3. 조필현 대표님이 김진아 선수의 포켓볼 대선배인데, 대선배님이신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BNT님. 아, 드디어 요금은 좀 많이 올라왔네요, 주부님. 그래도 1,600원에서 2,000원 받는 데가 있어, 부산에서. 요금이 너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부산에는 당구장들이, 좋은 당구장들이 오히려 생기기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2018년, 큰해 마지막을, 당구와 함께, 그리고, 고마운 우리 팬분들과 함께 같이 할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청년님, 네. 하트까지 넣어준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각도가 괜찮아 보이는데. 1,500원씩, 대대 1,500원. 야, 대대 큰가 보네. 국산 테이블이 깔려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외국산 테이블이 깔려 있으면서 1,500원을 받으면, 물론 동호인들한테 좋은 일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동호인들은 뭐 싸고 양질의 당구들이 있으면 거의 최고죠. 김봉경님, 오늘 주문이 너무 많으십니다. 김봉경님은 저랑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겁니다. 김봉경님. 반복된 연습. 반복된 연습으로 실력을 키워도 쉬운 공을 실수 안 하는 연습이 되는 거고, 예, 좀 집중력이 중요하기도 하고. 아담한 당구장이구나. 9대. 옛날, 9대면 옛날에 꽤 규모가 중형 당구장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대형들이 많아서 9대가 아담한 당구장이 되어버렸어. 약간 맛있는 커피 있었는데 없지 여기 지금 아, 추워. 저거 먹지 내가 맛있는 거 없지. 오, 내년에 잘하면 26점 넣을 수 있겠는데요, 김진아 선수. 유튜브는 딜레이가 한 며칠 정도 돼? 화면하고 채팅 다. 동네분들 놀이터에, 당구장은 놀이터이자 사랑방이자 자기 안방이자 뭐다 그렇습니다. 당구장들. 그게 매력입니다. 다들 오늘 종무식 하시고 행복한 연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있으신지 모르겠다.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말을 맞아, 예. 당구장에 저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기 힘들죠? 연말,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한껏 나는 일산 컬러브 머니 엑스 버거비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스타 찐빵 김감독님이십니다. 갑자기 내내 건전한 채팅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건전한 채팅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뉴욕 한복판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옆에는 창가 2층 따뜻한 햇살과 함께 지나가 당구 치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을 딱 구경하는 것 같죠. 조필한 대표님 뉴욕 신사시네. 비펜에 당황. 공이 어렵습니다. 공이 어려워. 계속 저런 어려운 키스로. 조명. 인테리어 완성 조명. 맞네, 맞네. 그 말이 있지. 김감독님, 인테리어 완성은 조명인데 진짜입니까? 우리 김감독님이 조명 업계에 있어가지고 조명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진짜 이거 사진 좀 많이 찍어보고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 너무 좋다, 그지? 어? 우리 앞으로, 그지? 클럽을 다시 하게 되면, 그지? 참조를 진짜 많이. 색감. 이런 녹색과 나무의 색깔들이 항상 고급스러움을 많이 풍기지. 벤투스도 그렇고, 그지? 네, 초록색깔, 그지? 군청색이라고 하나? 국방색. 그냥 막연한 국방색은 아니잖아, 우리. 군복이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잖아. 진아야, 이거 햄버거 내기지? 진짜 이런 클럽을 좀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클럽을. 아까 애기도 막 돌아다녔어, 애기도. 가족이 함께 할수 있고, 식사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포켓과, 예, 쓰리 쿠션이 공존하는. 포켓과 쓰리 쿠션이 공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문화는 이끌어가는 거니까. 촬영은 빛을 찍는 거라고. 이야, 멋진 말인데. 지금 뭐 검색해가지고 하신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박님? 야, 촬영은 빛을 찍는 거라고. 야, 이거 어디서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나온 말 같은데, 지금. 야, 일반인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아는 뭐잠좀 크면 들어올 수도 있죠. 잘 나가면 진아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하다못해 당구용품이라도 CF가 뭐 분명히 찍게 되겠죠. 진아는 특별히 뭐 당구가 줄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진에 관심이 많으셔서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 촬영은 빛을 찍는다고.
카메라 같은데 관심이 있고 한데, 아, 어려워가지고,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엄두가 잘 안 나요. 용어들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항상 까먹어. 듣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듣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특히 사진. 카메라도 막 비싼 거, 막 라이카도 사봤어요, 라이카도. 라이카도 사보고 그랬는데, 쉽지 않더라고. 이민혜 선수랑 크게 실력 차이는 없던데, 크게 실력 차이는 없던데, 이제 실력 차이가 있죠 지금. 이민혜는 누가 뭐래도, 예, 대한민국의 쓰리쿠션을 이끌어가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어리죠. 어? 왜? 샀어 누가? 달라고 했던데? 걱정이 그래. 보육과 그래. 18점이면 시스템 모르고 치는 게 나은가요? 시스템을, 예, 버리면 안 되고, 스트로크를 통한 시스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트로크를 통한. 스트로크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리고 공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시스템을 외우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점수권 화면이 저쪽이 뽑힌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스카치로 이승훈 채널 신청 안 되나요? 신청은 되죠. 신청은 되는데, 예,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승훈 채널에서 와달라고 하면 안 갈 이유는 전혀 없는데, 가서 뭐 특별히 배울 게 있는 건 아니니까 구독자분들 좀 많이 알리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뭐 하여튼 뭐. 지금 현재 15대 7 김진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이미 그런 거죠. 이수근이 그리고 유명한 개그맨인데. 안녕하세요, 스스님. 네, 감사합니다. 볼륨은 양호한데, 점수권이 안 들어오네. 15대 8, 현재 그대로. 김진아 선수. 키스, 아이. 뽕 뽀로뽕. 저희 방송에 맨날 듣는 소리. 이게, 예, 중간동이 문제가 아니라 저 캠코더가 선이 길어지면 지원이 원래 잘 안 된대요.
봤더니 컴퓨터하고 저까지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기준점이라는 것이 반복 게임으로 자기 당점은 당점, 두께, 그 공에 맞는 예, 설정법들을 예, 잡는 거죠. 테이블이랑 공이랑 같이 맞으면 정확하게 같이 맞으면 인정 안 돼요. 정확하게 같이 맞으면 큐가 흔들리지 않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그럴 통해서 큐가 흔들리지 않고 그게 당연히 기본이죠. 이 손도 싸고 비싸고 그런 게 있어? 이것도 그나마 리빅터까지 달려있는 리빅터가 뭔데? 선이 기니까 신호를 시간이 걸린다. 그 신호를 빨리 잡아주는 칩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런 잭을 산 건데 비싼 거야 이게? 근데 왜 그런 건데? 새 거 산 거 아니야? 예, 공도 세공이겠죠. 여기 지금 대대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랍니다. 지금. 자, 되돌리치기 무난하죠. 여기서 기회가 잡을 수 있는 15대 10. 지금, 대표님께서 따라잡고 계십니다. 꺾이는 게 좀, 저는 꺾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꺾이지 않게 해봐. 자, 구멍. 오, 대전 당점은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임팩트만 잘 들어가면. 와, 이게 맞은 게 아니라 내가 뒤에서 봤을 때 뭐가 좋다고 했어? 당점이 좋다고 했잖아요. 당점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면 상대가 엎드려 있을 때 스트로크의 리듬 그리고 당점만 보더라도 이 공이 득점 될지 안 될지 안다니까요 이게. 오, 이 공도 괜찮았죠 내용이. 네. 펍 같습니다가 아니라 펍이 맞습니다. 펍이자 네, 클럽입니다. 예, 조성재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이렇게 되다가 안정되는 경우는 못 봤는데? 깜빡깜빡 되다가 갑자기 탁 안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홈뱅크. 가소, 예, 1족구의 두께를 두껍게 세면서 하면 임팩트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가속을 약간 타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보자 한번.
그리고 그냥 대부분 거의 예 포켓볼입니다 거의 포켓볼이 여섯 대 대대가 한 대. 여기는 클럽에 낮에 당구를 배우는 회원분들도 여자분들이 꽤 매우 많습니다. 젊은 친구도 있고 예,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아줌마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여성분들도 있고 목소리가 별로 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마이크의 성능이 좋아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복불복이냐? 한 100번 꼽다 한 번 걸리면 그때 아 사양이다 라고. 없애 일단 거슬린다잖아. JHC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일단 스코어보드는 없애겠습니다. 점수는 네 말로 해드리고 여기 잘 보인 제가 잘 보이니까 점수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하크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예, 박님 후원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점수와 공식 네 호랭이님 30점이십니다. 지금 같이 쉬는 분은 여기 컬러어머니의 대표님이시고 지금 현재 스코어 17대4 20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점 경기 오 방영성 키스 힘 방님 후원 후원뿐만이 아니라 항상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무난합니다. 어 너무 약하지 않나? 괜찮? 굿샷. 야 포지션. 이 포지션을 생각해서 저런 힘으로 친 건 아니겠죠? 야 이거는 조이스가 완전히 옆으로 제껴놔야 됩니다. 완전히 제껴야 됩니다. 완전히 거의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게 딱 키스 이렇게 하면 키스해. 완전히 제끼고 굿샷. 나머지 1점. 야. 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인가요? 우리 조필현 대표님한테. 몇 이닝이지? 어? 26이니? 얼마 안 친 것 같은데 벌써 26이니냐? 야, 또 사이도 또 빠졌죠?
근데 용사분님 복해 다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헤르마이 진신님. 공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우와, 이 두께. 이 두께, 진짜야? 우와. 야, 그 엄청난 두께가 나왔는데, 또 안 맞아, 그게. 야. 자, 김진아 선수. 예, 경기가 끝나고, 예, 여기. 서 훈련을 하는 포켓볼 여자 선수랑 제가 포켓볼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대 14 끝났고, 조필연 대표님의 후구. 오늘 완전히 없죠. 그러니까요. 자, 초보 득점. 자, 5점 남고. 0.74. 0.74 맞아? 에, 뭐 몇 나왔어? 오, 여기 시간이 좀 되니까, 예, 리버스 핸드가 쓰지가 않네요. 그래서 첫 경기는 김진아 선수가 조필연 대표님을 이겼습니다. 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친구.